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제주 현대미술관에 왔습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에는 지금 김방희 선생님 조각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잠깐 그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김방희 선생님은 제주대학교에 계시면서 우리 제주 조각가의 중심에 서서 그동안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전시장을 돌아봤는데요. 선생님의 그 대표작과 또 그 성미술, 이 기독교적인 걸 주제로 했던 이런 작품, 또 한 곳에서는 선생님 했던 공공조형물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마침 제주 현대미술관에 변종필 관장님이 계셔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관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70일 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오늘 와서 선생님을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 김방희 선생님 조각, 이 전시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방희 조각가는 제주도에서 한 30여 년간 활동한 조각가로서. 네. 하늘로 시리즈로서 사실 조각가에. 네. 많은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네. 제주도 와서는, 예. 돌 바람이라는, 그야말로 제주의 자연 환경에서, 예. 영감을 받아서 작업하신 그러한 작가입니다. 예. 무엇보다도 작품이, 예. 어떤 기계적이지 않고, 예. 굉장히 정형화되지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제주도의 돌담에서, 돌담과 같은, 네. 자연 환경과, 예.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제주의 바람, 예. 그런 것들이 작품으로 표현된 것이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선생님, 그, 80년대인가요? 제가 중앙미술대전에서 장려상을 받던 그 사다리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미지가 남아 있었는데요. 그 위에 어쨌든 제주도에 와가지고 전혀 이런 제주를 주제로 한 이런 작품을 보여줬습니다. 이 전시는 언제까지죠? 내년. 네. 12일까지인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호응 때문에 네. 연장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9일까지 아마 연장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하늘로 시리즈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방희 작품의 시작점이면서 예. 사실 앞으로 계속하면 지향점이 할 수 있습니다. 인사냥이라는 예. 작제는 김방희 작가가 추구하는 네. 어떤 삶과 예술 세계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시작점과 동시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예.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주 현대미술관에 오셔가지고 또 내년에 어떤 전시 계획이라든지 잠깐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립미술관과 연관해서 예.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네네. 실제 현대미술관은 조금 더 동시대 작가들이 주목하는 그런 예. 전시를 좀 기획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기존에 많은 분들이 현대미술관에 대한 정체성 수립을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 예. 조금 더 노력하는 측면으로서 예. 제주 현대미술이 갖는 제주 현대미술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 다양한 전시를 기획해보고자 합니다. 예. 뭐 그동안 미술평론가로서 또 장욱진 미술관에서 많은 활동을 보여주셨던 우리 변관장님이 이 제주 현대미술관에 오셔가지고 또 새로운 활력수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기대를 걸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네. 이상 제주 현대미술관에서 김달진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